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러프 르벨 스위트 르벤지라는 제품입니다. 가격은 뭐 인터넷 보시면 3만 원 정도도 있는데 제가 구입한 데서는 한 2만 원 정도에 구입을 했고요. 위글에 보시면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고요. 기존에 그 러프가 그 남자애들 위해선 장난감인데 약간 좀 여자애들 위해서 좀 이쁘게 디자인을 했는데 뭐 기능이나 성능 쪽으로 보시면 전혀 뭐 남자 거나 여자 거 차이는 없고요. 개인적으로 봤을 땐 난 이게 더 취향이 좋아. 뭐 사람 따라 다르겠지. 일단 이번 제품은 독특하게 자 안경도 들어 있고요. 그다음에 이게 탄창 꽂는 것도 들어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최대 거리가 20m까지 나갑니다. 보통 뭐 15m 정도 너프도 좀 보통 제품이 15m인데 이것도 20m 꽤 나가는 제품인 것 같고요. 자 그다음에 뭐 다트는 한 5개 이거 너무 적게 나와. 자 그렇게 나와 있는 제품이고요. 크기는 좀 크죠. 자 비전 기어라고 들어가 있고 뭐 홀 모습 돼가지고 옆에다가 찰 수 있는 그런 부분 들어가 있고 자 총방저 그냥 일반적인 총 방식이고 돼 있고 뭐 그 저기 뭐야 석궁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네요. 다트 끼우시고 뭐 쏘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런 제품이고 뒤에 보시면 자 러프 누벨 스윗 리벤지 A5241 제품이고 2014년 1월에 나온 제품입니다. 자 그런 제품인데 어떤 제품인지 한번 뜯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 총 하나 들어가 있고요. 총은 이따 자세히 보도록 하고 자 요 비전 기어라고 해가지고 안경이 들어 있습니다. 안경 들어 있는데 자 이렇게 뭐 르벨 러프 르벨이라고 돼서 멋있게 되어 있는데 자 눈 쪽에 분홍색으로 되어 있습니다. 제가 좀 껴보니까 어른이 끼기에도 좀 딱 들어가는 정도이긴 한데 아이들한테 딱 맞는 정도일 것 같고요. 이렇게 좀 아프지 말라고 스펀지 같은 거 돼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냥 얼굴에다 끼우면 되는 거겠죠. 물론 도수는 없는 것 같고요. 뭐 자외선 차단 기능까지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. 분홍색이라서 우리 연서 주면은 여자 거야 안 해!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것까지 하나 들어있다는 게 참 마음에 듭니다. 요거 너프 제품 같은 경우는 요거 맞는다고 해도 실명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. 물론 잘못 맞으면 실명될 수도 있긴 하겠죠. 너프 제품 등에서 또 이런 거 찍찍이 되는 요거 같은 경우는 맞으면 실명될 수가 있으니까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꼭 요런 거 끼시고 저기 갖고 오시면 된다고 돼 있는데 얼굴 엉뚱한 데서 나갔어. 깜짝 놀랐네. 자 이런 거 안경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아주 이쁘장한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좋은 것 같고 물론 고가의 제품은 아니겠죠. 자 그리고 요게 들어있는데 요게 뭔가 했더니 요거 저 허리 벨트에다가 끼우는 거죠. 허리 벨트 클립 끼우시는 거고 그리고 요 총을 가져다가 자 이렇게 끼울 수가 있습니다. 남자 거에도 없던 게 이런 기능이 있다니. 자 이렇게 해서 허리에 차고 다니시면 될 것 같죠. 자 대우시고 그 다음에 여분의 총알을 이쪽에다가 이렇게 끼워 놓으셨다가 손에서 딱 무슨 서부의 총잡이 같은 그런 느낌 자 샥 빼서 자자자 하시면 되는 그런 제품 되겠습니다. 이거 마음에 드는데 자 이게 딱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르벨 딱 돼 있고 자 남자 것도 뭐 보다 보면 이런 거 있겠죠. 하여튼 뭐 여자 거에서는 이런 거 처음 보는데 꽤 독특한 느낌으로 되었습니다. 자, 총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총의 모습은 조금 살짝 투박한 느낌이 되기도 하네요. 좀 통통한 느낌이고 자 날개 아주 멋지게 그려 있고 너프 르벨이라고 써 있고요. 자 이쪽에는 거리 빠지진 않고 그냥 걸려 있네요. 걸려 있는 느낌이고 총알 손잡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걸려 있는 거고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다섯 발이 연속으로 장전될 수 있게 들어가 있습니다. 요거 같은 경우는 어디를 넣어도 총알이 나가더라고요. 이쪽에다가 총알을 이따가 좀 쏴보고요. 하여튼 자 그리고 장전은 요거 그냥 뒤에 그 레버를 내려주시면 됩니다. 내려주신 다음에 발사. 연발 나가겠고 요 위쪽 같은 경우는 뭐 망원경이나 그런 거 따로 별도로 구매하셔서 끼우시면 되겠습니다. 자 뭐 근데 그런 거 잘 안 보이더라고요. 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옆쪽에다 총알 색상은 좀 약간 조금 보통 르벨 같은 경우는 멋지게 꾸며진 경우도 있죠. 자 이렇게 이쁘게 프린팅 되어 있는 저 총알도 있기는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프린팅이 안 되어 있고 그냥 다섯 개만 들어가 있습니다. 자 이렇게 하셔서 하나만 끼웁시다. 하나 끼워가지고 여기다 놓고도 발사가 되려나? 여기는 걸리니까 안 되고 형 이만큼 뺍시다. 빼놓고 총알 내리고 자 이걸 내립시다. 내리고 발사. 안 나가. 다시 한번 내리고 요즘 여기 맨 위가 아니고 요쪽에 걸려 있죠. 여기도 있어도 안 나가. 왜 지금 위만 나가나? 아 위만 나가는구나. 내가 잘못 봤네요. 맨 위쪽에 나가 있을 때만 총알이 발사가 됩니다. 그러니까 자 여기다가 다섯 발 다 끼우시고 자 무슨 이거 서브의 아가씨 그런 느낌.
근데 꽤 마음에 드는데요. 이거 남자 것도 이런 제품이 있으면 재밌겠다. 자, 이렇게 해서 가지고, 자, 총알 장전해서 가지고 총 다섯 발 쏠 수 있겠죠? 한 발, 두 발, 세 발, 네 발, 다섯 발. 오, 상당히 연발로 잘 나가고요. 자, 그렇게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. 약간 좀 분홍색이라서 남자애들 보면 조금 이게 뭐야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2만 원대의 가격에 자, 요거 이렇게 끼워서 아, 허리에다가 차실 수도 있겠고 물론 뭐 아, 이거 차고 다니면 쟤 뭐야 싶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이들께 뭐 너프 샤프 할 때 폼 나겠죠. 거기다 비전기어 눈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니까 안경 안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하나 있으시면 좋겠죠. 물론 이제 저거 저번에 한번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거 아카데미컬 그저 한 2,000원인가 3,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저희 동네 이마트 있는데 대형마트 가시면 저렴하게 판매하고요. 그냥 저가 안경 같은 거라도 하나 좀 간단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그렇게 해서 가지고 놓으시면 여기는 이제 뭐 고리 같은 거 끼우시면 되겠는데 뭐 여기 허리가 차기 때문에 굳이 뭐 고리는 없어도 될 것 같고요. 이건 이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. 자,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꽤 아주 마음에 드는 제품인데 자, 노란색도 있고 이런 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개인적으로 그동안 봤던 제품 중에서 한 꽤 마음에 듭니다. 총 자체는 조금 그렇긴 하더라도 뭐 저 비전 기어도 그렇고 자 이거 장집도 괜찮고 마음에 드는 것 같네요. 자 한 2만 900원 정도 판매가 되는데 제가 위 글에다가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. 개인적으로 요즘 너프 총을 하도 많이 모아가지고 막 여기저기 깔려 있는데 그 뭐라 그럴까요? 조카 같은 경우는 총 눈을 이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집에서 이게 총 장전해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막 천정에다 쏘고 그 밤중에 잘 때 그 저거 뭐죠? 저 뭐야? 불 끄러 갈 때 불 끌어 가기 귀찮잖아요. 저거 맞추는 것도 재밌습니다. 저거 맞추는 것도 재밌고 물론 뭐 이렇게 저처럼 뭐 리뷰한다는 뭐 여러 개 사실 건 없기는 하겠지만 뭐 괜찮은 장난감 정도로 너프 게 아주 위험하진 않으니까 하나 정도 구입하셔서 재밌게 이렇게 집에서 쏘고 노시고 하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물론 뭐 같이 뭐 놀 수 있는 사람 있으면 그 뭐야 시합도 하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좀 그런 제품인데 아 저 너프 타겟도 있네. 타겟 맞아라. 자, 오 한 손으로 되네. 그렇죠. 기존 같은 경우는 장전하는데 두 손 됐었는데 이거는 한 손으로 장전 바로 하고 쏘고 한 손 장전하고 쏘고 오, 그 정도 장점이네요. 괜찮네. 자, 그런 제품. 아이고. 기존 같은 경우 다른 제품 같은 경우는 따로 손을 써야 되잖아요. 한 손으로는 하기 힘들고 네, 그런 제품인데 그런 거 아주 마음에 드네요. 자, 하여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 다 보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.